두 분 다 선택하신 거. 아, 그쵸. 아, 송승헌 씨가 현명한 답변이셨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마이 프리센스 찍으실 때 함께 꼭 연기하고픈 여배우가 하지원 씨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기억나세요? 아, 저는 어떤 인터뷰에서든 예. 꼭 해보고 싶은 배우가 누구예요? 그럼 하지원 씨를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하지원 씨 인터뷰할 때 꼭 함께 작업하고 싶은 남자 배우가 누구냐 했더니 과연 하지원이 선택한 남자 배우는? 찍었던 배우 혹시 없으세요? 하정우 씨. 하정우 씨. 솔직히 하정우 씨랍니다. 남자 배우가 누구냐 했더니 하정우 씨. 아, 저도 바꾸려고요. 누구래, 누구래. 되게 소심하신가 봐요. 네, 소심해요. 재밌네요. 조사해봤더니 네. 의외로 공통점이 굉장히 많으세요. 본인의 이름으로 앨범을 내신 적이 있으세요, 세 분 다. 하지원 씨도 음원 내신 적 있어요? 예, 역전에 산다 때셨죠? 홈런. 왜 좋은 노래를 왜? 아니 정말 예. 제가 원하지 않았었거든요. 하면은 듣고 싶어요. 안 돼요. 알겠어요. 가만 안 둘 거예요. 알겠어요. 네, 약속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원래 작품에서 이제 OST 겸 하기로 했었던 건데 그 독특하네요. 이제 제가 녹음을 마치고 나서 예. 제작자분이 이제 안 돼 이랬어요. 비운의 송승헌 1집 들어봤는데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장윤주 씨. 저는 정규 1집. 정규 1집을 좋아하죠. 네. 재밌었어요. 아, 진짜? 네. 아, 진짜. 1집 판매량은 어느 정도셨어요? 1집 판매량이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 생각보다? 예. 네.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예, 이 박수의 의미는 한 소절 부탁드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 예. 이러세요. 조금 창피하신가요? 아니에요, 할게요. 재밌어요. 뭐든지 내가 하면 되고, 어디든 갈 수 있잖아. 오. 잘하시네요. 우와. 우와. 이거 정말 긴 거죠? 감상평을 한 번씩 해보세요. 생각이. 소파 위로 아니, 이만큼 올라오네. 아니. 너무 잘하시네요. 김생민 씨한테 불가능한 거죠. 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람이 아니란다. 슬프왕의 경찰서장 정여사의 드라우니 제교콘서트 뜨는 캐릭터 3인방 제교콘서트 최고의 인기 캐릭터들이 모였습니다. 멘붕스쿨의 갸루상 세포왕의 경찰서장 마지막으로 정여사의 브라우니 모셨습니다. 인형 출연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과연 개그콘서트 최고의 신상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브라우니 귀엽잖아요. 진짜 막막하네요. 네. 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말을 말도 못하는데 걔 끌고 다니는 게 너무 웃겨서 웃기죠? 갸루상이요. 갸루상 He's nice. He's funny. 눈썹이 송승헌 씨만요. 사람이 아닙니다. 갸루상 지나옵니다. 아닙니다.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와와와 오! 어머! 브라우니 것 같아요. 뭐야? 태경이 너무 춤춰! 춤이 나오네. 브라우니 춤춰! 춤춰! 몸치. 대단하네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무생물을 좋아해? 브라우니는 개도 아니문이다. 출연자도 아니문이다. 그럼 뭐예요? 개 같은 출연자입니다. 짱사 많이 화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전 여기 왜 있는 거예요? 너는 통역관이문이다. 브라우니, 엄마랑 뽀뽀하자. 응? 브라우니, 엄마 뽀뽀. 뽀뽀, 브라우니, 뽀뽀. 사춘기. 개그콘서트 최고의 인기 캐릭터 브라우니. 브라우니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인데요. 성별이야. 남자였어요. 과연 브라우니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처음에는 정체성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희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누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네. 두 번째 궁금증, 브라우니의 품종은? 인형 크기를 봤을 때 실물이라면. 전문가 분이 나오셨네요. 4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귀여워. 시베리안 허스키나 알래스카 말레무트하고 비슷한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진짜 전문가세요? 네. 좀 비슷하네요. 제가 브라우니 똑같은 강아지를 지금 산다고 찾고 있어요. 뿌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제보가 있는데,
아직도 정확히 갖고 있어서 이렇게 팔겠다 이런 분이 없어요.